안녕하세요. 작곡가 이율구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음악을 만들고 있고요. 또 음반 프로듀서로서 또 음악 감독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뒤집어보다잖아요. 뒤집어보면 뒷면이 보인다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뒷면을 만들어 놓고 앞면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술 분야 중에 음악은 특히나 소리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 예술, 소리 예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걸쳐서 이 작곡가들이 또 우리가 말하는 위대한 작곡가들은 산과 바다, 들에 나가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영감을 받고 그 영감을 가지고 악보에 옮깁니다.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듣고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고요. 공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위대한 작곡가들을 논할 때 어떤 천재성을 논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신비로움까지도 갖게 되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작곡가들의 작곡가들을 바라보는 삶이라면 이제부터는 저와 같은 생계형 작곡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들에게 이제 작품을 의뢰받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데 피아노와 컴퓨터에 앉아서 잠을 설치면서 문진장 애를 쓰면서 곡을 씁니다. 어떻게든 무언가를 써내려고 노력을 해요. 산과 바다에 나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을 이제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또 집안 청소 조금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새벽이 돼서 제가 작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라도 놓치고 제가 눈을 붙인다 이러면 다음날 아무것도 못한 저를 발견하게 되고 자책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불안과 초조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겁니다. 점점 메말라가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또 희한하게도 그냥 한 번에 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여러 일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공황 상태가 되고 막 도망가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들이 10년 이상을 지속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작업을 받았을 때 의뢰받았을 때 어떻게 내가 작업하는 것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스케줄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들을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처음에는 작업을 딱 의뢰받으면은 자꾸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음악적인 성향을 자꾸 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 드라마 음악이 들어왔는데 어떤 남녀의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약간 긴장되는 대립 구조의 음악들이 필요한데 제가 자꾸 제 스타일을 고집하다 보면 이게 단순한 서스펜션의 긴장이 아니라 호러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장면을 나중에 드라마를 보면은 무서워. 둘이 바라보는 이제 뭐 그런 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뮤지컬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본과 가사를 정말 찬찬히 읽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요. 그것들을 제가 무시하고 이제 빨리 곡을 만들려고 이제 이렇게 덤비다 보면은 이 앞과 뒤에 이루어진 전개를 제가 무시한 채 곡을 자꾸 만들게 돼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속내를 막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마치 갑자기 속내를 얘기하다가 한 발짝 나와서 전체 노래를 막 3절까지 부르고 그런 오페라 많잖아요. 노래 다 부르고 죽는 그런 느낌의 그런 것들을 제가 자꾸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뭔가 신선하고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작곡 기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그 중에 하나 얻어낸 것이 뭐냐면 이미지입니다.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미지를 가지고 이 심성을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또 악보로 표현한다는 것이 가장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처음에 하게 되면서 이미지를 넣어봤어요.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 어땠을까? 거기에 약간의 저의 경험적인 부분도 집어넣고 나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제가 수월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말하는 어떤 이런 어투가 있잖아요. 말하는 어투 이런 어떤 것을 약간의 음률과 리듬을 가지고 제 색깔을 조금 집어넣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작업을 의뢰받았을 때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멀미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늘 버스를 타면 저희 어머니가 이 비닐봉지를 준비하고 같이 타셨어요. 타면 제가 딱 신호가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 나 통할 것 같아 그러면 야 밖에 간판을 읽어 이러시는 거예요. 간판을 막 읽으면 이제 그걸 잊어버리라고 읽으라고 하시는 건데 간판을 읽어 나갑니다. 읽어 나가면 처음에는 뭐 아주 예쁜 글씨로 뭐 까끌레 뽀끌레라고 하는 미용실 이름이 있고 어쩔 때는 뭐 궁서체로 금강 부동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냥 처음엔 읽어내기 시작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거기에다가 음률을 넣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제 광고에서 얘기하는 징글이라는 작업이 있는데요. 뭐 부르지요라든지 뭐 롯데백화점 이런 식의 간단한 이제 그런 로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제가 끼가 있었는지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간판을 본다고 모두 다 그렇게 문체가 되어 있지는 않죠. 그냥 무슨 편의점이라든지 약국 같은 것도 제가 나름대로 막 음료를 넣어가지고 재밌게 막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멀미를 잊게 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어떤 예술이든 제일 중요하지만 이 이미지라는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아주 우리가 옛날에 느꼈던 추억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현재 상태에서 불러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 음악을 작곡하는 데 있어서 또 표제가 있는 음악들이 있죠. 연주곡들을 들어보면 그냥 제목만 딱 있지만 그 제목에서 우리가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곡을 딱 들었을 때 아 마치 어떻게 전개가 되어진다라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제자들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어떤 친구들은 제목이 없이 곡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리듬이 생각났고 화성이 생각나서 먼저 지었대요.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걸 전개해 나가는 한 곡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어떤 이야기거리를 던져줘요. 마치 뭐 냉장고 문을 열고 콜라를 집어넣고 다시 냉장고 문을 닫아 이런 어떤 이야기를 주고 이걸 가지고 일렉트로닉의 뭐 덥스텝 장르로 만들어봐 칠아웃 장르로 만들어봐라든지 아니면 뭐 제목을 아예 주고 그걸로 만들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어떤 친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연주곡을 써왔는데 완전히 호러인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뭔가 이렇게 감동적일 것 같고 예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였어요. 그래서 아 그제서야 이제 이해가 갔었던 자 오늘 제가 같이 제가 오늘 만들었던 뮤지컬 곡 중에 여러 곡들을 같이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했습니다. 작년에 7월 달에 충무아트홀에서 이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이 열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선정된 작품 중에 아버지라는 곡인데 이 작품을 우리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 같이 좀 보여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뮤지컬 작품 중에 사실은 좀 이렇게 제가 어떻게 이 이미지를 곡으로 좀 표현했는지를 잠깐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나와주시죠.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인데요. 이제 분위기만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라는 곡인데 일단 이 곡의 1절만 딱 들어보시면 제가 생각한 아버지의 어떤 느낌이 어떤지를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연주해 주시죠. 그의 이름은 어색한 그는 무뚝뚝하고 이기적이고 자식에게는 냉정한 사람 함께 있으면
불편해 죽어 말 수도 없고 말도 안 통해 1년에 두 번 명절에만 봐 아버지 하면 딱 느껴지는 고지식하고 답답한 아버지의 느낌을 약간 계속 화성 진행이 이렇게 돌아가는 듯하게 만들었고요. 또 아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한숨 짓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음악으로 좀 표현해봤습니다. 너무 억지 같으세요? 네, 다음으로는 나비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곡인데요. 이 부부의 노래 중에 봄을 기다리는 나비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비 처음에 전주만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는 느낌으로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언제부터인가라는 제목의 곡인데 그 앞부분만 잠깐 들려드릴 거예요. 이 곡도 처음에 들으셨던 아버지의 어떤 그 느낌과 맥이 상통하는데요. 약간 그 아버지를 되게 답답해하는 아들 딸의 어떤 그런 그런 이야기를 화성적인 약간 공허한 화성이랑 그리고 또 규칙적인 리듬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 곡은 나중에 또 전체를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잠깐만 앞에 들려주세요. 이제 연달아서 제가 네 곡을 같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곡은 지금 작가 대본과 작가를 작품을 쓰신 이 김성배 씨가 지금 연출을 같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집 속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좀 긴 곡인데 이것들을 이제 축약해서 넘무곡들만 만들다 보니까 너무 요약돼서 내용의 맥락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가사를 조금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아버지 그리고 또 병세가 계속 악화되는 어떤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우리 아들, 딸 이렇게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한상 가득 차려놓은 중국 음식들. 평생 중국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던 아버지였기에 여동생과 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아버지는 우리가 어머니에게 너무 무신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웃음을 잃었습니다. 니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항상 지들밖에 모르지. 그런 아빤 엄마한테 뭘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연미야, 너 그만해.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항상 그 잘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챙긴다고 엄마나 저희 뒷전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버릇없는 년. 넌 하여간 어렸을 적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네 남편도 나한테 정남이가 떨어져 떠난 거 아니야. 아유, 당신도 말이 좀 심했네. 좀 그만 좀 해요. 감싸주지 마. 당신이 그러니까 애가 서른이 넘어서 이혼녀가 돼서도 저꼴로 놀고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 이제 좀 제발!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너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야. 연극 한답시고 언제까지 허송세월 할 거야? 연극이 밥 먹여줘? 어? 내일 모레 마흔인 놈이 아이 그래서 어떻게 처자식을 먹어 살려? 어렸을 땐 아버지가 참 거부였죠.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존경스럽고 닮고 싶었던 사람. 어렸을 땐 아버지도 참 다정했죠.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고 유머
쓸데없는 소리들을 좀 집어치워.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서먹해져갔죠.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남보다 멀게 느껴졌죠. 때로는 되돌리려고 노력했어요. 영화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고민 때 들어주고 술도 한잔하는 친한 사이가 될 수 있게.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멀어진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머리 아팠는지 알아요. 누구의 잘못인지 왔으니까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자. 하지만 이제 언제부터인가 우린 타인. 저희 가족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가족 여행. 정말 오랜만의 여행이었죠. 사실은 날로 알츠하이머가 심해지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끝내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제발 좀 일어나세요. 지금 출발해야 해지기 전에 도착해요. 안 가니까 니들 이제 그만 돌아가. 아빠 진짜 몰라서 그래요? 아님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뭐? 아니 대체 엄마가 어디 있다고 자꾸 이러시냐고요. 정말 그날 일 생각 안 나시는 거예요? 그날 일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날은 25번째 기념일. 하늘은 푸르고 바람도 상쾌한 따스한 가을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여행이셨죠. 그날은 우체국에 휴가를 내고 설악산 단풍놀이 가는 길 2박 3일 일정이었어요. 그래 잘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도. 알았어 돈 안 아끼고 맛있는 거 잔뜩 사 먹고 올게. 아빠는 운전에 서투른 편이야. 조심해서 가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문단속 잘하고 야, 가스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한 시간 뒤 한계령을 넘고 있을 때 반대쪽에서 중앙선을 넘은 덤프트럭이 돌진했죠. 그 사고 왜? 좀 다치긴 했지만 네 엄마랑 나는 무사했어. 덤프트럭에 들이받쳐 아버진 밖으로 튕겨나가고 엄마는 홀로 남아있었어요. 불타기 직전 차 안에 25번째 결혼기념일이 엄마의 길로 바뀌었던 그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길이라니. 아버지 더 이상 부인하지 마세요. 그날 정신을 차려보니 승용차가 불타기 직전이었어.
황급히 네 엄마를 꺼내 그 자리를 무사히 벗어났지. 25번째 결혼 기념일이 어머니 길도 바뀌었던 저희는 결국 춘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어머니가 다시 여행을 가겠다고 마음을 바꾸었다는 거였어요. 결국 우리는 춘천에 갔지만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밤이 깊었습니다. 앉았어? 당신이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그래도 좀 자야지. 요즘 통 못 잤잖아.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요. 무슨 할 말? 나 좀 떠나 있을게요. 아니, 떠나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힘들어진다고?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처음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야 당신이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고, 그래서 여기 여행도 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애들 말대로 인정해야 돼요. 뭐? 뭘 인정해? 당신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 멀쩡해. 아, 당신 보다시피 아주 멀쩡해. 그거 알아요? 우리 집 앞에 있던 목련나무. 나 그게 가끔 나갔다는 생각을 했어요. 목련나무가? 봄이 될 때마다 꽃망울을 퍼뜨렸지만 언젠가는 아무런 꽃잎도 잎사귀도 맺지 못할 날이 올 것 같았어요. 지난해 목련나무가 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잠깐 쉬는 중이라고. 땅 밑에 뿌리는 아직 살아서 꿈틀거리고 잎사귀와 꽃잎을 피우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나비가 다시 날갯짓을 하면서 돌아오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힘을 모으고 있을게요. 당신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할게요. 먼동이 텄어요. 이제 진짜 갈 시간이다. 아니야, 그러지 마. 아무데도 가지 마. 어? 여보. 안녕, 영원히 안녕이 아니라 잠깐 동안 못 보는 이별. 당신을 위한 이별. 아니야, 날 위한다면 가지 마, 제발. 안녕, 서글픈 안녕이 아니라 다시 만날 날 위한 이별. 안녕. 다시 만나 너무 좋다고. 당신 없이는 안녕.
견딜 수 없어. 약속해줘요. 저 병원 가서 치료 받겠다고. 어서요. 날 위해서. 그래, 그럴게. 다시 만날 날 위해 지금은 잠시 안녕. 당신은 뿌리를 다시 살려서 잎과 꽃잎을 키우고 나는 날갯짓을 시작하는 거야. 나는 나비처럼 다시 만날 날 위해 지금은 잠시 안녕. 반년 후 오빠와 저는 아버지가 입원한 치매 전문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땐 몰랐던 그리운 이름, 아버지. 우리가 면회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의사와 면담 중이었습니다. 선생님, 본인 상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모르겠습니다. 자녀분이 몇 명이시죠? 모르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시면 아무것도 나아지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겠습니다. 자녀분들이 면회 와 있어요. 지금 만나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대체 아는 건 뭐가 있죠? 목련나무? 예? 목련나무요? 그게 뭐 어쨌는데요? 나비는 날아갈 겁니다. 언젠가요. 목련나무에게. 날갯짓 한번 바람을 실어와 날갯짓 두 번 내 마음 설레게 날갯짓 또 한 번 사랑을 실어와 날갯짓 여러 번 마음이 따스해 잘 지냈어요? 치료는 잘 받고 있나? 점점 좋아지고 있어. 당신은? 나도 잘 지내고 있죠. 당신 다 나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나비처럼 나에게 날아와 나비처럼 다정히 속삭여 이제 봄이라고 따스한 계절이 어색한 그는 이기적이고 불편하지만 나의 뿌리 때로는 그리운 사람 아버지 아버지 나비처럼 나에게 날아와 나비처럼 다정히 속삭여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봄
잘 보셨죠? 저에게 있어서 작곡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소통의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기록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의 기능적인 3요소 하면요, 작곡, 연주, 감상이 있습니다. 이 감상에는 어프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데, 이 뜻에는 우리가 보는 관객, 듣는 청중의 어떤 호응과 그리고 또 비평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들려드렸을 때 같이 감동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또 그것으로 위로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음악도 일종의 매니아층들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작품으로 전개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직업이 작곡가라서 소통의 어떤 의미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기록의 의미의 작곡을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번뜩이는 어떤 아이템이 있지 않으세요?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추억들, 아주 좋았던 장소들, 그리고 내가 좋았던 사람들과 이야기했던 어떤 이야기들, 그런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생각나실 때 그때마다 메모를 하신다거나 핸드폰에다가 흥얼거려 보세요. 그 악보를 만들고 뭐 음악을 만드는 그 작업은 후 작업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록하실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뭔가 무료한 삶에 좀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저희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